위클리아인 두 번째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예언이냐고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6년,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요, 개발자 행사에 참석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are the new apps? 무슨 새로운 앱들이 될 것이다. 아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해석해보면 웹사이트의 등장, 모바일 앱의 등장, 그 새로운 계보를 봇들이 이어갈 거라고 본 것이죠. 인공지능이 접목된 봇과 그 목소리가 새로운 UI가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전부였던 세상은 사람과 디지털 비서의 대화, 사람과 로봇의 대화에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디지털 비서와 로봇의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와 소름! 뭔가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은 게 그로부터 7년 후 실제로 빅테크들은 봇들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검색엔진 빙에 챗봇을 탑재하겠다고 한 거죠. 질세라 구글 역시 챗봇을 검색 기능에 활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 아님?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구글 CEO가 한마디 거들죠. 인공지능 세계 진화는 질의들에 답하는 구글 검색 역량을 크게 강화시켜줄 것이라고요. 자, 사티아 나델라의 말대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싸움으로 비화되기보다는 새로운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기회의 공간은 이전보다 커진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상상해온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주인 대신 우주 저 먼 곳으로의 죽음을 택한 인터스텔라 속의 타스 같은 존재들일 겁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이별의 순간이 되면 아쉽고 이별 후엔 그리운 존재가 보신 분들 아직 없을 겁니다. 영화 허에서처럼 인공지능이 누군가의 연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상과의 사회적 인터랙션을 일으키는 페르소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챗봇의 페르소나는 어떨까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잊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뉴스를 꺼내볼까 합니다. 2022년 6월의 뉴스인데요. 구글의 전 엔지니어인 블레이크 르모인이 구글과 대립하다 해고된 일이죠. 아니 어떤 일이기에 다니던 회사와 대립각을 세웠냐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르모인은 구글의 언어 모델인 람다와 대화를 한 끝에 이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막상 구글 측은 정반대로 람다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그의 주장을 검증했는데 그런 사실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없었다고 일축한 사건이죠. 구글은 당시 람다는 그저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따랐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르모인이 퇴사하며 구글의 동료들에게 남긴 이메일 이런 말로 끝났다고 합니다. 람다는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돕고 싶어하는 착한 친구니 내가 없어도 잘 부탁한다 고 말이죠. 최근 인공지능 연구를 두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처럼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아예 챗GPT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요. 반면 인공지능 연구의 대가인 얀 르쿤 교수 같은 사람은 인공지능은 그저 우리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발전을 거듭하며 쌓여왔고 인간에 더해 이제 기계의 지능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는 더 진보할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인공지능 챗봇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창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의 빅테크들만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으로 키우냐, 즉 인공지능의 페르소나에 대한 고민이 누구나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 분명 우리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이런 현실을 탈중앙화된 인공지능 생태계로 풀어가는 게 바로 AI 네트워크입니다. 개인이 GPU를 제공하고 제공된 GPU를 기반으로 개발자들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크리에이터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창작에 나서는 건데요. 이 생태계의 모든 기록들은 블록체인상에서 검증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에 주목해 볼 텐데 챗GPT 같은 언어 인공지능 모델들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능력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바로 그것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AI 네트워크는 르노 NFT로 인공지능 협업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 자원을 바탕으로 GPT 기반의 챗봇인 GPT 트래블맨을 선보였는데요. AI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과 오픈소스 생성 AI 모델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겁니다. GPT 트래블맨은 사실 여행 가이드 챗봇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기획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AI 네트워크 생태계 일원들과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시작이었는데요.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GPT를 활용한 챗봇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주제의 챗봇을 만들어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성격을 가진 페르소나를 입히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이 필요했고요. 시인의 페르소나, 아기상어의 페르소나, 스토리텔러의 페르소나, 국힙 래퍼의 페르소나 등등 여러 테스트 끝에 여행 가이드의 페르소나가 주는 재미와 임팩트가 아인다우 멤버 성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배포했습니다. 역시나 커뮤니티 반응은 뜨거웠고요. 이 챗봇을 사용해서 여행 관련 프로젝트에서 GP 트래블맨을 보여줄 준비도 하고 있죠. 자, AI 네트워크는 이렇게 커뮤니티 성격에 맞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커뮤니티가 원하는 방향의 작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80억의 사람들 중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말이죠. 쌍둥이조차 외모도 성격도 비슷할 뿐 약간씩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사에게, 회사 동료에게, 친구에게 쓰는 말과 페르소나가 다르죠. 인류의 진보에는 늘 선과 악이 존재했고 늘 집단지성은 선을 택해왔습니다.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만들어나가는 인공지능의 페르소나, 분명 우리 사회의 이로운 인간의 좋은 친구일 겁니다. 닫힌 생태계로 비판받는 지금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혁신할 그런 크리에이터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오픈소스 AI 모델을 제공할 개발자, 회사들에는 자원 제공의 의사도 열려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웹3 산업에 도전하실 모든 분과의 협업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인다우 디스코드에 꼭 찾아와 주세요.